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 2차 전지 그리고 정유 언택트 이런 쪽 기업들도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LG화학 상당히 이슈가 많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을 하락했습니다. 자, 60일 지키면서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잡설이 끼이는 종목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는 게 좋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시했던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뭐 양호하게 가다 시장이 워낙 무너지니까 같이 좀 무너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 지지권 120일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LG화학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할 때 처질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더 용이할 수 있고 LG화학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여러가지 안 좋은 지금 그런 소식을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소송도 하겠다 이런 쪽에 대주 그러니까 개인 소액 주주들이 갑자기 물적 분할 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벌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LG화학보다는 2차전지는 삼성 SDI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게 낫겠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중에 우기님도 이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LG화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던데 올라탄다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올라타고 그 다음에 20일 내려올 텐데요 20일의 저항도 좀 받아내고 잘 버티면서 상승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여러가지 여기 다시 상승한다면 신고가 인근으로 다시 가는 것인데 과연 물적 분할까지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그만한 상황을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를 저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 하락한다면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하락한다 싶으면 조금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할 때는 강하게 여기 이평선 저항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추가 상승할 때 또 강하게 가는지 여부 챙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SDI는 앞에 방송에 했으니까 겹치니까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60일을 강하게 돌파하고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이르지 않을까. 자, 2차전지에 지금 악재성 발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 라면서 지금 배터리가 상당히 그 부분의 원가 중에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박 가격 하락에 대한 인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예전에 초강세 하기는 조금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추세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삼성 SDI 정도 관심 가지고 2차전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정유사 S-Oil 그냥 하락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오일이 반등하다가 다시 또 막 밀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자, S-Oil 관심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비해 금호석유는 뭐 석유화학 이런 부분하고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 우상향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유지하고 있어요. 무너지면 별로인 상황으로 가니까 60일 지지하는지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SKC도 초강력 60일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자, 지금 설명할 내용이 별로 그러니까 관심권에 없는 종목군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 나올 때 기술적 분석을 안 한 거 위주로 접목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은데
자, 이거 한눈에 딱 보면 이제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 듣는 분이라면 이거 뭐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아니면 60일도 무너지고 올라가도 20일, 60일에 저항이 임박해서 이게 다시 대밀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항받을 가능성 훨씬 높거든요. 언택트가 최근에 이제 강한 추세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업종 대표 주군들 어제 이어서 계속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찮아 보인다는 섹터가 점점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닥터케이 관심 종목이 이렇게 축소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대변되는 거거든요. 왜? 자꾸 추세가 무너져 가지고요. 이제 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20일 꺾이고 있는 중.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감이 튕겨 내려온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뭐 이야기도 잘안 했습니다만 강력한 추세 무너졌으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카카오도 간드랑간드랑합니다. 간드랑간드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언택트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등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나올 때 20일 인근까지 가면 밀리는 게 정석이니까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수준으로 간다면 빠져나오시기를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메모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거 내용 일일이 다 들어야 되니까요 메모하면서 저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 강의 좀 들으면 압니까? 다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강연회를 못하고 있는데요. 3시간짜리 강연회 합니다, 닥터케이. 흔히 하는 강연회 가면 한 서너 페이지짜리 뭐 종이 하나 떡 주고 수박 그달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회원 가입하라. 그런 강의하지 않습니다. 130페이지짜리 강의안 족보집 드리면서 강의하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그거를 드려야 될지 이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좋은 마음으로 그걸 다 드렸는데 너무 엑기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다음에 강연회 개최하면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짜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이것도 반등해도 좀 시원찮아질 가능성 높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자, NHN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넘어갑니다. NC소프트 말씀드렸는데 지지부진해요. 꼬꾸라지고 있죠? 자, NC소프트를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딱 좋아요. 그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자, 단계별로 설명해 볼게요. 자, 앞에 다 패스하고요. 앞에 다 패스하면 좀 그렇다. 이거 추세 돌려내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워낙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 사실은. 자, 여기 정도부터 돌려내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한 여기 시점부터 이야기할게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그죠? 돌려내고 실패하다가 이제 돌려냅니다. 그럼 관심 가지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쫙 올라왔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부위부터 설명하면 돼요. 자, 어저께 이야기한 것하고 또 다른 거 있는가 한번 봐요. 어저께 여기 부위가 몇번 구간이었습니까? 3번 구간이었거든요. 3번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1번 구간은 아직까지 돌려내기 전입니다. 관심만 딱 가지고 있다가 돌려내죠. 2번 구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매수 가능한 권역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흔들해도 다시 돌아서면서 초강세에 이르면서 3번 구간. 자, 그러면 매수는 2번 구간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고 3번 구간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20일이 무너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흔들흔들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강력 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설명 어저께 그렇게 했죠.
여기에 딱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볼까요? 60일도 깼어. 그리고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등 나와봐. 여기가 못 넘어간다. 기본이에요. 그죠? 20일, 60일에 가면 저항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뛰어넘습니다. 그때 절반 이상 정리했어요. 약간 수익으로. 여기에서 물렸거든요. 여기 사가지고. 깨지는데 조금 버텼습니다. 오, 확 빠지는 거예요. 추가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 하면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니까요. 여기서 절반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집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돌려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시장 안 좋아지니까 여기가 처지면서 횡보 구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으로. 여기서 청산했구나. 여기서. 그죠? 자, 이렇게 자, 추세가 전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상승 추세 위에 바로 꽉 하락으로 안 가고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왔던 종목은요. 상승했다가 전환하는 박스권을 이루고 하락으로 전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곧바로 푹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강하게 갔던 애들은요.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왜? 저가 매수세가 막 들어오거든요. 저가 매수세. 그러나 추세가 무너지면 올라와도 자꾸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내지는 본전 심리 때문에 올라와도 매도에 자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더 반등 시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놀아야 좋습니까? 여기 밑에서 놀아야 좋습니까? 자, 위에 1번, 노란색 1번. 노란색 구간 1번. 아니야. 저점, 비교적 저점 매수하기도 좋으니까 파란색 2번에 주가가 위치하는 게 좋지. 적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번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라 하더라도 박스권 중간을 나눠보면 위에 있는 상단에서 노는 게 좋다 했지 않습니까? 앞전 시간에 볼린저 밴드 이야기할 때하고 틀렸습니까? 틀린 거 있어요? 볼린저 밴드 밑에서 중간에 올라오는 거 먹으라 했습니까? 중심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먹으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심에서 상한선 가는 부분만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몰라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생각할 땐 주식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추세, 지지와 저항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추세선이 이제 추세를 그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자, 패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패턴 이야기하면 이번 강의 딱 되겠네. 패턴 적어놔야지. 7번 패턴. NC소프트 예. 자, 이거 무슨 패턴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삼각 패턴이거든요. 내지는 수렴형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집약을 보여준다 했으니까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나왔으니까 패턴에는요, 돌파 이탈 수렴이 패턴의 거의 전부입니다. 돌파 이탈 수렴. 자, 돌파형은요, 여기를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려내는 여기를 돌파형. 자, 이탈형은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를 막 하던 권역인데 무너지죠. 이탈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형이다?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저점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수렴형입니다. 자, 수렴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수렴하는
셀트리온이 비교적 상승 이후의 수렴형, 큰 형, 형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렴형이 아니라 무너졌으니까 좀 다릅니다만. 하락할 때 보면 쫙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쐐기형도 있습니다. 그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건 넘어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한쪽으로 모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느 쪽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NC 소프트는 어디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세우면서 올라탄다면 다시 적당한 박스권 상단인 85만 원권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게 패턴 분석에 의한 주가 주의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레기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좋으니까 사라던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일정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본이 없습니다. 저는 대본이 없어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봐가면서 해드릴 이야기가 중간중간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겹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볼린저 밴드 했죠? 패턴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안이 따로 없어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또 패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패턴 중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요. 지속 상승형에 가까운 그런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죠. N자 목표치를 여러분들께 설명도 했는데요. 추세 상에서 추세상에서 다음에 반등 시에 목표치를 가늠해 볼수 있는 이런 N자처럼 생겼죠. N자처럼 이런 N자 목표치의 패턴도 있어요. 요 돌파할 때 가능하고 조정권에서 적당히 조정받았을 때 가능한데 뭐 섞으면 된다? 어저께 분석해 볼까요? 뭐 섞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죠? 또 추가 들어갑니다. 기간도 들어갑니다. 어저께는 가격의 폭에 대한 부분 했으면 자, 조정에는 가격 조정 그리고 시간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피보나치로 적용하면 됩니다. 와우. 강의 내용 괜찮지 않습니까? 자,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382 50% 618 정도 지지되면 그죠? 382까지 지지하면 좋다 했는데 한 50% 인근 정도에서 지지하는 정도죠. 그죠? 요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 한 겁니다. 저 382에서 머물렀다면 반등했다면 여기에 한번 이렇게 세게 안 밀리고 적당히 끌다가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복습 확실하게 되죠?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이해이야. 여기에서 딱 멈추고 갔으면요. 여기서 이만큼 안 빠지고 조금 작게 빠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목표치로. 딱 눈으로 봐도 목표치 어느 정도 딱 나와요. 그죠? 그러나 50% 정도로 빠지니까 비실대다가 그죠? 비실대다가 지켜내니까 여기까지 상단에 갔으나 한번더 밀렸다가 올라가죠. 어저께 설명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딱 차트 그림 그리면서 그죠? 이런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618까지도 슬쩍 밀렸다가 가긴 갔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패턴 설명 다 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한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핵심 필살기인데. 핵심 필살기입니다. 아낌없이 다 퍼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저점으로 지금 현재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며칠 갔습니까? 34일 갔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요. 동기간 법칙. 자, 같은 기간 34일 안에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더 양호하려면요. 피보나치 또 적용됩니다. 34에 382, 50%, 618 적용해서 그 구간에 기간에서 반등하면 좋다 이겁니다. 와우. 핵심 필살기. 그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며칠인가 한번 봅시다. 조정을 며칠 받느냐. 가격만 조정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간도 적당히 조정받아야 돼요. 왜? 여기까지가 지금
7이니까 38이니까 4 정도 생각하면 되죠. 4, 3, 12, 4, 4, 16. 13일 정도 조정받고 가면 양호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 조정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밀립니다. 13일 정도 일단 생각해 봅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13일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13일. 13일에서는 반등 와중인데 밀렸어요, 일단. 자, 절반은 며칠입니까? 17일입니다. 17일. 이거 매치 딱딱딱 되면 4 들어가는 확률 높아집니다. 17일은 여기입니다. 618, 6 곱해볼게요. 36, 18, 2, 20일. 20일 정도에서 반등해도 가능한 거예요. 며칠입니까? 19일입니다. 19일입니다. 여기 있는 딱 되면, 아, 이제 반등할 때다 돼가는구나. 다 돼가는구나. 그죠? 가격 조정도 618 정도. 그 다음에 시간 조정도 618 정도 왔네. 와, 여기서 의미 있는 양봉 시현하고 하면 매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한 겁니다. 20일째. 20일이 아까 618 정도 아닙니까? 여기 양봉 딱 쓰면서 20일 올라타죠? 매수 가능한 겁니다. 닥터K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여기 뭐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20일 딱 올라타면 한다고요. 이날도 사실은 20일 올라타긴 탔어. 갔다가 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할수 있다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확실한 겁니다. 여기는 찔끔 들어갔다면 여기서 딱 밀렸다 올라타는 순간 더 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실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이것이 동기간 법칙입니다. 동기간 법칙. 자, 적당한 상승 기간 동안에 조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면 가장 좋느냐? 그것도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짧은 것도 안 좋아요. 가격 조정은 이루어져도 여기까지 이틀 만에 푹 빠지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기간을 적당하니 많이 올라왔으니까 적당하니 시간 보내면서 힘이 응축될 필요가 있어서 시간 조정이 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은 가격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패턴, 그 다음에 동기간 법칙까지. 자, 그래서 최근에 언택트 때문에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NC소프트는 조금 무너지려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최근에 뭐 그죠? 상장하는 종목들마다 따상을 가고 있는데요. 가자마자 밀립니다. 우리 팀원 중에 이거 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의견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잘 가다가 밀리는 순간 매도 시작. 어디? 상한가막 하면 양호. 잘 가다가 밀리기 시작하죠? 매도. 여기 이만큼 밀리면 다 던져야죠. 그러면 안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뭐 끝까지 들고 가지. 뭐하러 그럽니까? 8만 5천원에서 지금 5만원 왔는데. 그죠? 강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됩니다. 매도 포인트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자, W 게임즈. 자, 무너지려고 합니다. 박스권입니다. 자, 저렇게 박스권 이루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 추세 잘 가다가 박스권 이루고 있으면 무너졌거든요, 일단. 다시 반등 시도 넣었다가 다시 무너졌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처지면 강한 추세 끝입니다. 그러지 않고 강하게 반등해서 추가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 정도 모멘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는 저번 시간 했고 음식료도 저번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국전력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금융주도 이제 바닥권 스타일 PC도 넣는데 금융주가 그렇게 매력적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저금리에 뭐 별로 좋을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자, 증권주도 최근에 시장 흔들리는 게 좋을 게 있겠습니까? 별로 좋은 거 없어요.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은 카카오뱅크 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상장 가능성이 아니라 상장 진행 중이니까 그죠?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갔지 나머지는 좀 별로예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뭐 좋은 거 없습니다. 보험주도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있어서 강하게 갔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별로입니다. 자, 제일 기획이 돌아서고 있네. 제일 기획은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삼성 관련해서, 그죠? 광고사 아닙니까? 제일 기획, 삼성그룹, 그죠? 이거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건 관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G,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까지 가볍게 챙겨보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습니다만,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중에 남북 경협이나 이런 쪽 빼고는 거의 다 언급했는데요. 남북 경협 상당히 이슈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 쪽도 상당히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 관심 많이 있는데요. 다시 빨리 강한 상승세 유지하려면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언택트 쪽, 그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런 사이버 결제 이런 쪽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등 강하게 해야 된다. 다른 애들 보니까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나에서 평가 정보. 이거 신용평가 기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은 같이 볼 필요 정도는 있다.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 도전비전 더 강하게 갔다가 이제 반등 구간 정도는 왔으니까 관심은 좀 있는데요. 그죠? 관심 좀 있는데 너무 하락폭이 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놨네. 그죠?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나와. 다나와도 제법 탄탄해요. 제법 탄탄합니다. 살아있죠, 아직까지. 카피 24는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5G, KMW. 자, KMW 강하게 밀렸습니다. 60일에 지금 돌파 시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권역인데 5G에 KMW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처진다면 베리 땡큐 베리 마칩니다. 67,000원권 오면 강하게 일단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 여기는 저항받던 곳이 넘어가고 뭐로 바뀐다? 지지권입니다. 120일에 지지권이기도 하고 여기 딱 내려오면 만약에 내려오면 매수합니다. KMW 관심 있어요. 자, RFHIC는 화웨이 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패스합니다. 자, 에스테크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잘못하면 깨지면 안 좋거든요. 이것도 패스합니다. 그러면 탑픽은 아까 KMW입니다. 오일솔루션도 강세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서진시스템도 60일 간드랑간드랑. 자, 5G도 그러니까 낙폭 상당히 심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낙폭이 상당히 심해요. 낙폭이 그러니까 꼭대기 잡지 마라 이야기 자꾸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지지권, 이평선의 지지권, 그죠?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라. 그렇게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주도주 성향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LG 이노텍도 애플 발, 그죠? 호재가 좀 나오면서 반등도 좀 했다가 또 흔들흔들 합니다. 흔들흔들 해요. 자, 힌지 관련되어 있는 KH바텍 무너졌습니다. 이거 별로예요, 이제. 자, MCNEX도 강한 추세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휴대폰 부품도 좀 시원찮아요. 인탑스가 좀 괜찮아요. 이게 케이스나 이런 거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인탑스가 그나마 살아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이렇게 오늘 쭉 같이 돌려보다 보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잘 없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당연합니다. 닭이 뭔지, 알이 뭔지, 그죠? 먼저인지, 정정합니다. 닭이 먼저인지, 그죠? 달걀이 먼저인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추세들이 다 망가져요. 그죠? 이런 주도주 군들이 망가지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섹터가 많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랠리할 때는 보면요, 주도주 군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거 천지다 이야기 막 하거든요. 지금 살게 어중간한 것들 뿐이에요. 그죠? 남북경영 체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현대건설 별로고요. 자, 현대로템도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추세 다 무너졌고, 부산산업도 추세 무너졌고요. 자, 경농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남북경협도 그죠? 전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소식 때문에 강하게 갔는데, 이 대화 TI는 상당히 좋은 모양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19% 올랐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한번 가져볼까?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죠? 빅텍 아까 봤죠? 방산 관련은 반대로 스페코 이런 종목은 박살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오줍잖게 고점에서 따라가면 빅텍의 경우에 하루 만에 50%의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다.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 경각심 반드시 필요하다. 준비하고 반드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오늘 같이 업종 대표주들을 챙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